이렇게 후회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에 미래연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연구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도가 됐는데요. 국회 미래연구원과 정당학회가 주관이 돼서 내 보고서에 보면 바로 그때 개혁을 더 했어야 했다 라는 말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정치경제사회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한국사회는 정체시나리오로 간다. 정치는 양당제가 강화되면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사회는 다양한 갈등 속에 빠져들어서 결국 한국사회는 분노를 등에 업은 거리 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다. 개혁에 나서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보내면서 새로운 노무현을 다짐하면서 문재인 정부 3년차 우리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 개혁이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 5월 안에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고 그리고 2포인트 개헌
아니 점화되어야 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 분산, 선거제 합의만 되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지켜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12월 15일 선거제 개혁과 함께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하는 5당 합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등원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그리고 투포인트 개헌이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마디 해볼 것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보면서 다가오는 김대중 대통령의 10주기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에서 동상적으로 진행되는 10주기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행영원 의원께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 차원에서라도 그림을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획을 그은 한국 현대 정치에서는 김대중 이전과 이후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10주기를 밋밋하게 흘려보낼 수는 없다. 의원님의 보도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어제 정동영 대표님들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 10주기 공화문을 다녀왔습니다. 추모식을 바라보며 과거 노무현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우리는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추모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언론 기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고 좀 화끈한 점이 생각이 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이 보다 말도 좀 솔직하게 하고 또 화끈하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모식장에서 민희산 국회의장 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 특히 문희산 국회의장께서는 우리 정치가 실종하고 있지만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에게 의탁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실천해내겠다는 그런 강한 그런 결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그 뜻은 군권형 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권형 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도 그렇고 또 화끈하게 실천해내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해서 지적하고 당부를 합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 지방분권에 역점을 주셨습니다. 2003년 당시 취임사에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비상한결의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셨고 세종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를 개선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한마디로 경제정책만큼이나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전주금융혁신도시 지정은 보류하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제3기 신도시 정책과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하는 등 수도권 사람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의 꿈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성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분권과 균형발전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중과 독식으로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3년 동안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에 따르면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득하위 20%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 5천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5%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1분기부터 8% 감소를 시작으로 2분기 7.6% 감소, 3분기 7% 감소, 4분기 17.7% 감소까지 보이면서 계속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이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 급감하였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없앤 것입니다. 또한 소득분배 지표인 처분간소득, 가처분소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처분간소득 5분위 배율은 5.8배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93배, 2010년 5.82배에 맞먹는 수준으로 빈부격차가 악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고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층 모두를 힘들게 한 이 정책의 수혜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얼마 전 국회 당장을 무너뜨리며 폭력 시위를 했던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또다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가 무너지고 인대가 늘어나는 등 경찰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계획도 없다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 구합니다. 강대 노조만 국민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저소득층도 모두 우리의 국민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거듭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성희 법무부 보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요새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혐오의 정치, 적대의 정치, 막말의 정치가 좀 지향되고 용어도 순화되고 화해, 용서, 관용의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혐오 정치는 정치 무관심을 유발하고 적대 정치는 정치 불신을 조장해서 반정치의 정치가 독점적 정당 구조, 양당 구조에서 공고가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내용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한국당이 좌파 무슨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우회 쿠데타 이런 걸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왜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인지 그런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패스트트랙이 왜 우회 쿠데타인지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한 번 더 설명도 없고 향기가 수화되죠. 이게 친문 독재 결사 항전 뭐 이러는데 이게 마치 태평양 전쟁 끝날 때 가미카제
폐색이 짙어져서 옥쇄 작전을 필 때 용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얘기죠. 아, 이게 지금 소리어 한국당은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그냥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 같습니다. 시대 정신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헌법 절차에 따라서 박근혜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는데에 대한 반성하고 국민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는 뭐, 그의 반대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정치를 살리려면 이렇게 깨야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욕구인 망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당의 입장을 끌어내고 있는 용기와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운동권, 민주화 운동,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서 나만이 옳다는, 겸허하지 못한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전체, 대화를 보면 민주당 전체, 우리는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권이라는 좀 틀린 것이다. 이런 게, 저도 뭐 운동권을 시작했던 사람이지만, 운동권 특유의 자만이 내포되어 있어서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요새 그 용어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렇지? 저 독재 후에, 이런 것도, 뭐 내용이 옳고 그러기 전에는, 참 이게 여야, 여당이 야당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판에, 이런 용어를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해야 되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야간 소통을 거부와 상대방 이해 통합이 있는 것을 반추해보면서 고쳐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와 용서와 화해와 반영의 정치를 소용해가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 이렇지 않고는 전체가 풀리지도 않고, 여당의 기본 자세를 잘못 좌표를 그리고 정치를 내년이란 정치를 한국당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고당 차치하고서 여당 자체가 가져야 할 지금까지의 여당의 자세, 그렇다면 개혁을 포기하라 이런 건 아니고 개혁하되 꼬여있는 정치로 나아가야 꼬여있는 필요하다 정치 상황을 이상입니다. 이어서 화염태 보이자 그럼 제가 좀 당내 문제이기도 하고 좀 우리나라 정치권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합의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는 내용들이 마치 당론처럼 보도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정당 일정을 파견까지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과 당론은 구별해야 하며 원내대표라는 역할에도 걸맞지 않는 지나친 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과 함께 가는 애성적인 자세와 당의 주인인 민주평화당의 당원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원내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당정숙 의원의 원내대표님 장동수입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한다.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수석은 봉하마을 참배는 생략하고 강원도 고성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산불 피해 주민들 위로도 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책도 촉구할 겸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 주민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요란스러운 방문을 탐탁치 않게 여기듯 하다. 황 대표 일행이 쓸모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당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느낀 주민들이 격하게 항의, 결국 회의를 끝마치기 위해서 피해 당사자들을 내보내야만 했다니 본막이 전도된 장면에 황당하고 민망하다. 정당의 정치행위도 진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난과 항의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고성 주민들의 항의를 자기 만족적인 장외 정치는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 복귀의 조건을 무리하게 제시하는 것도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상입니다. 자, 피공개 행위를 전환하기 위해서 협의하겠습니다.